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보수구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아이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어제보다도 더참 질이 좋아졌어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좋아지네요. 역시 제대로 알려줘야 배우고 하야 확실히 근데 좀 빠른 편입니다. 저도 흐뭇해요. 우리 사장님이 이제 비용 투자한 만큼 가치 있는 거를 찾아가니까 그것도 저에도 행복하고 또 아마 뭐든지 3, 3번 정도면 웬만하면 찾게 돼요. 제대로 딱 알려주고 개인 강의 딱 받으면 3, 3번이면 편해. 어쨌든 감사하고 질이 좋은 걸 찾아서 갖고 온다는 게 저도 행복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으니까. 여기 아시죠? 이거는 차돌. 그 다음에 차돌하고 다이아 약간 섞인 거. 여기까지는 다이아 강이에요. 여기는 다이아. 많이 봤어요. 소가 다다 버렸죠. 이제 그걸 언제 어저께 개념을 알아놓으니까 이제 근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 알겠죠? 다 버리고 예, 요거만 그렇죠. 아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잘하셨어요. 자, 요거는 그렇네요. 역시 아 이건 이제 요것도 이제 뼈입니다. 뼈가 방해수가하고 석회가 이제 거기 옥공룡인데 아직 다이아는 안 됐어요. 이게 조금 이건 다이아 원소수가 아니에요. 옥공룡 원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뼈하고 섞여 있는 건데 요런 거는 이제 아직 고덜된거 요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보면 딱즉 나갑니다. 보시면 나가죠. 나가죠. 이렇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보시면 예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안 올라가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안 올라가죠. 약간 철성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삐릭 소리 나는 거예요. 삑사리 소리 나는 삐릭 하는 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뼈가 방해석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석회암과, 요게 석회암과 뼈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요렇게.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역시 요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요것도 옥공룡인데요. 요것도 아니에요. 옥공룡이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예, 가볍죠. 예, 가벼우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너무 가볍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밀도가 딱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네. 자,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는, 자, 이것도 옥공룡이에요. 옥공룡인데 조금은 올라왔어요. 약간 올라온 거예요. 약간 올라왔어요. 이거는 해볼 만하죠. 한번 봅시다. 보세요. 많이 올라왔죠? 예, 네, 한끗 차이에요. 이걸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찾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다이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찾으면 다이아 찾을 수 있어요. 거의 한끗 차이로 올라왔죠. 아쉽게 예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서 요 정도 돼요. 요 사이에 있는 녀석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까지 왔어요. 딱요 강도로 주면은 요렇게 치면은 얘가 어디에 있느냐면 한요 정도 딱 물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의 뭐 이제 거의 다이아 찾게 돼요. 요렇게 하면 이제 요부터는 다이아가 이제 되는 거니까. 예, 이제 요거는 따로 하나 두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자, 보시면, 나가죠. 근데, 보세요. 약간 살짝 나가죠. 이제 이거, 사파이어는 약간 밀릴 거예요. 사파이어는, 보세요. 사파이어 같이 약간 밀리면서 됐죠. 아슬아슬 8점 얼마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예. 그러니까, 얘는 따로 조금 데이터로 이제 앞으로 보관하시고, 그거는 벗어나겠다. 이것은 다이아 되기 직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끗 차이입니다. 그게. 요것도 뭐한끗 차이예요. 여기까지 와오셨네요. 어디에 있는지 알겠어요. 이것도 걸려나가죠. 다이아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 딱한 끝에 걸려있으면 딱한 끝에. 네. 이 다이아. 이두 개는 같은 레벨이에요. 네. 그게 지금 어느 위치에서 찾은 건 내가 감이 와요. 요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네. 아쉽지만 더 가셔야 돼요. 더 가셔야 돼요. 조금 이따 내가 알려드릴게요. 더 가시면 찾겠네요. 뭐, 하루.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찾겠습니다. 예, 보시, 딱한끗 걸려요, 지금. 딱한 끝에, 아, 딱한 끝에 걸려요. 똑같은 레벨인데. 이건, 아, 이건 안 돼. 아예 아니고. 얘는 아예 못 쓰는. 이것도 아예, 얘는, 얘들은 다 그쪽 라인이에요. 지금 옥공룡들인데, 다한끗 차이입니다. 얘는 이쪽이고 아까 그거는 한끗 차이고
요것도 들어가죠. 싹 누르면 살짝 들어가죠. 이 느낌을 일반인이 몰라요. 이게 감각에서 저는 들어가집니다. 이게 비리비리 소리 나죠. 이제 물기가 있거나 철분이 있을 때 그래요. 요것도 아닙니다. 투명도는 쭉 올라왔는데, 희한하게 투명도는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차돌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는 다 이쪽 라인이에요. 지금 얘는 색깔만, 얘가 우유빛깔이 약간 투명도 더 진한 거지,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와, 저거 나하고도 많이 닮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이랬으면 모르지 뭐. 이랬으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맞아요. 일반인. 절대 모릅니다. 요렇게 해서도 못 구분 못 합니다. 이렇게 이게 나야하고, 분명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야가, 아이고야, 오, 오호, 얘 봐라. 얘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일부 버렸뿐인데. 일부 버렸어요? 야. 잠깐 많이 올라왔어요. 잠깐 요거는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아슬아슬하게 구는 돼요. 구는 됩니다. 구는 되는데, 자, 다야가 약간 물려 있어요. 야, 8, 예, 9는 됩니다. 이렇게 되면 8까지 되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사파이어가 이 8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에. 보세요. 이게 지금 물려 있다고요. 예, 물려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렇죠? 예, 물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다이아 안 여기는 안 되고. 물려 있네. 아쉽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데 이 물려 있어요. 요 라인에 아까 그거보다 아까 저 녀석보다 얘가 더 넘어, 요 정도 돼 있다고, 요 레벨이에요, 얘가. 얘 레벨 정도 같은 레벨이에요. 자, 같은 레벨인데. 자, 다이아몬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요는 또안 돼요. 전체적으로는 다이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얘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근처에, 여기 보면 근처에 있죠. 우유빛깔 나는 거니까 다이아가 아니에요. 아쉽지만, 한9 정도? 예, 백색 사파이어라고 하면 뭐 맞아떨어지죠. 강옥은 아니에요. 강옥은 뭐 사파이어 강옥이긴 한데 백색 이게 이제 포항에 백색 사파이어가 많아요. 예, 백색 사파이어가 많습니다. 백색 다 버렸군데. 예, 백색 사파이어인데 얘가 이제 포항만의 특징이 있어서 외국의 어느 나라에 수출하기 좋은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는 상당히 가치가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무역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커팅 잘해가지고 하면은 그 색깔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좀, 이 백색 사파이어는 좀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다이아라면 또 웃기겠는데, 우유빛깔. 요거는 조금 데이터가 좀, 조금 야무입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시면, 꺼져요. 딱, 사파이어 바로 밑이네요. 8.9 정도, 8.9 정도 나오겠다. 8.5, 8.9. 다이아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다이아는 없어요. 자, 그렇게 되고. 아유, 참, 그래도 어제 하루 만에, 오, 이제 막, 한 3, 4분, 다음번에 올 때는 막 찾을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찾을 것 같아요. 자,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속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